3번까지 하고 단어 시험 본, 안 본 사람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 다 본 사람들은 차 나가는 시간까지 자습할 것, 복습할 것. 이번 주에 일단 교과서 있죠? 교과서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교과서랑 모의고사 여러분들께 그 스프링노트로 나눠 만들어서 줄게. 지금 분량이 많아서 교수님들 아직 못했는데 이번 주에 일단 그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부교재 하면서 그때 부교재 따로 또 스프링노트 만들어줄게. 자, 사실 저번에 한 번에 다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이게 안 돼.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나눠서 할 거야. 이 문제는 별표 몇 개야? 몇 개야? 세 개. 아니, 아주 중요해. 별표 쳤죠? 세 개. 네 개 되게 많거든. 출제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 더 마인드. 마인드가 얘들아,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마음으로 뭘 해?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죠? 여기서 마인드는 뭘 가리키냐면 thinking을 가리키는 거야. 더 마인드. 마음은, 즉 생각은, 사고는 필수적으로 하나의 생존 기계다. 머신이 기계니까. 우리의 생각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생존 기계야. 생존 기계. 필연적으로 생존 기계야. 어택이 뭐야? 공격이죠. 그치? 공격. 그리고 방어. 서로 발이어네. 어게인, 전치사야. other minds. 다른 마음들,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죠. 다른 생각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다른 생각들에 대한 방어, 그죠? 뭐 하면서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니까 다 분사들이죠. 수집하면서, 걔도가 모으다니까, collect의 뜻이야, 걔도 모으다. 스토는 저장하다지, 저장하면서. 현재 분사 세 개가 병렬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 analyze가 분석하다죠? 분석하면서 정보를. 정보를 gathering, 모으고, 정보를 storing, 저장하고, 정보를 분석하면서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것, 이것. 지금 이 this가 바로 attack and defense야. 이게, this가 가리키는 게 attack and defense, 동격이에요. 이것,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attack and defense란 말이야.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분석하면서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 그것이 뭘 가리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마인드야. 비스가 가리키는 뭐라고? 어택 앤 디펜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비굿에서 뭐뭐 잘하다잖아. 그지?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때로는 방어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생각이, 우리 사고가 잘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그 정보를 받다가 논리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What? 계속 얘기하지만 What은 앞에 전행사가 없어요. 없잖아. 명사 없죠?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봐라. 이 as이라는 전체의 목적 없잖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잘한다. 뭘 잘해? as의 목적은 없죠? as의 목적은 바로 what이 하고 있는 거야. 자, 만약에 what 자리에 that을 쓰면, that을 쓰면, that 쓴다고 생각해봐. t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면 that이 관계대명사가 되니까 그 경우 대답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돼. 이 자리에 that을 쓰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 that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가리키는 게 뭐라고? 마인드. 아, 미안. 이게 가리키는 게 attack and defense고요. 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뭐라고? 마인드. 이것이 다른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생각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이 좀 어렵지? 그래서 별표 세 개야. 그러나 그것은 마인드는, 즉 생각은 not at all은 never야, 전혀. 그러나 우리의 그 사고는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그래. 우리의 사고가 창의적이지 아니라도 전혀. 여기까지 내용이 좀 어렵단 말이야. 자, 사고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생존 기계다.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는 달라. 아니 왜 우리 인간의 사고는 창의적인 건데 왜 우리 인간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고 했냔 말이야. 왜? All true artists,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은 create, 창조해낸다. From a place, 어떤 장소부터. 어떤 장소야? Of no mind. 어떤 생각도 없는, 무상, 아무 마음도 없는, no brain.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장소로부터 창의성을 발휘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같은 데로 가는 거야. 조용하니까 시끄러우면 생각 안 나잖아. 얘도 봐라 옆에 막 시끄러우면 수학 문제 잘 풀면 안 풀리잖아. 글 같은 거 잘 써줘 막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안 되지? 재축이 안 되니까. 자 노 마인드 이건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 노 마인드의 반대말은 뭐겠어? 아무런 마음도 없는 거 그 반대말을 뭐 스페큘레이션이라든지 이게 뭐야? 심사숙고, 사색, 그치? 생각에 잠기는 거, reflection,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반여가 되겠죠. 이런 단어들이 no mind는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을 비우는 거야. 무상 speculation이랑 reflection 뭐야? 심사숙고, 뭔가 있잖아 몰입하는 거야. concentration 같은 건 될 수 있죠. concentration 집중 포커스도 집중 뭐 이거 반영 되게 많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틀리는 거야.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은 무념, 마음이 없음, 무상, 생각이 없는 그런 장소로부터 크리에이트, 만들어내. 그래. 즉, 자 이거 컴만 즉 본격이야. 무상의 장소, 즉 from inner stillness 그랬네. 내적 정적으로부터 내적 정적으로부터 앞에 지금 무념의 장소 그게 바로 내적 정적이야. 내 몸 안에 정신세계의 고요함 내적 고요함으로부터 창의성이 생기는 거야. 이너의 반대말은 뭐야? 아우터 외부의 스틸리스 정적의 반대말은 뭐야? 시끄러움이잖아. 노이지 그치? 노이즈 명사로 노이즈 또는 뭐 번잡함이 뭐야? 번잡함 어? 번잡함, 크라우드니스잖아. 번잡함, 크라우디드니스. 크라우디드가 복잡한데 거기다 NS 붙인 거야? 번잡함, 안 되지. 노란 글씨들. 이분, 심지어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들은 have reported, 보고해 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고해 왔어. 대디아의 사실을 그들의 창의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브레이크스루가 돌파구라는 뜻도 있고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뜻도 있어. 심지어 위대한 과학자들은 보고해왔다. 그들의 창의적인 그런 획기적 발전 창의성의 아주 그런 획기적인 발전들이 왔다. 어디에서 왔어? A time 이런 시간에서 왔네. 어떤 시간인데? Of mental quietude 심리적인 심적인 그런 조용함 고요함, 고요함. 고요함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거의 반대말도 마찬가지죠. 시끄러움, 노이즈, 뭐 시끄러움 같은 거. 그치? 어? 정신없음. 디스터번스가 뭐야? 혼란, 어지러움, 디스터번스. 이런 것들이 반대란 말이야. 정신적인 고요함. 이 quietude가 스틸리스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정신적인 고요함의 시간에 왔다. The surprising result, 놀라운 결과 over nationwide, 전국적인 inquiry는 inquire의 명사야. inquire가 뭔데? 질문하다, ask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quiry는 질문이지 설문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놀라운 결과, 어떤 전국적인 설문조사의 결과 among 전사예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mathematicians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전국적인 설문조사의 놀라운 결과 자, 주어 다음에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요 얘들아 주어 다음에 근데 콤마가 찍혔네 그러면 그 주어에 대한 동사는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 또 하나의 콤마 뒤에 나온다고 했죠? 그치? 이게 동사야 주어는 저비절트인데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수 조심 워 하면 수가 틀린 거고요 여기다 만약에 was를 안 주고 being 이렇게 주면 being 여긴 동사 자리인데 이건 동사가 아니잖아 띵
반면에 자 여기는 동사고면 안 돼. 그거 맨날 얘기했잖아. 주어 다음에 콤마가 나오면 콤마 뒤에는 동사가 올 수 없어. 동사는 또 하나의 콤마 뒤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동사 include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include, 어? 지금 주어가 단수니까 include 있다요 되겠죠? 땡 틀리는 거야. 동사가 올 수 없어. 여기 그래서 분사가 온 거야. 그럼 과거분사는 왜 안 돼? 과거분사는 수동이니까 이렇게 목적을 가질 수 없죠.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가운데 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의 놀라운 결과는 was that 대개였다 이렇게 나간 거였단 말이야. 아직도 해석 안 된 부분이 있어.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their working method, 그들은 뭐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그들의 working method, 메소드가 방법 아니야.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가운데 전국적인 그런 인쿼리, 설문조사의 놀라운 결과는 대개였다! thinking! 여기가 접속사잖아. 접속사에게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 주어자리야. 몇 번 얘기했지만 주어자리에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think는 안 되는 거야. thinking이랑 to think만 되는 거야. 생각한다는 것! 이게 뭐였어 이게? mind! 계속 위에서 마인드라고 하다가 이제 thinking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이게 마인드요, 마인드. 자, 설문조사의 결과, 수학자들한테 당신들의 작업 방법이 뭐죠? 어떨 때 가장 수학적 영감이 떠오르나요? 수학 문제가 잘 풀려요? 어떨 때 잘 증명이 되나요? 그랬더니, 자, 생각하는 것이 plays. 왜 s 붙였어? 동명사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그지? 자, 생각이 plays only a subordinate part. 얘들아, play a part가 뭐라고 했어? 어떤 역할을 하다. 그치? 역할을 하다 할 때 하다 동사를 플레이스다 그래. play a role. 또는 지금처럼 part. 이게 역할을 하다는 뜻이야.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역할을 해. 오직 subordinate. 조금 어려운 단어죠? 처음 봤죠? subordinate. 근데 선생님하고 고일 과정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처음 본 단어 아니야. 왜 그렇게요? 종속 접속사 종속절 할 때 선생님이 저 단어 얘기 많이 했어. 주절이 main clause, 종속절이 subordinate clause. 기억 안 나지? 어? 이게 종속적인 거 말이야. 종속적인. 종속이 뭐야? 주인한테 종처럼 속해 있단 말이야. 그래. 생각은 오직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은 in the brief, 짧은, decisive, 결정적인, phase가 뭐야? 단계, 국면. 지금 중요한 단계야, 중요한 국면이야. 짧고 중요한 단계에서 오직 종속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아까 그래서 맨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 생각이 우리 생존을 위한 기계야. 무슨 기계 자꾸 묻죠? 저거 다 수행평가를 달아볼까? 자,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생존 기계야, 생존 기계.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 이 생각이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고 했죠? 생각 자체가 창의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 생각한다는 것은 그저 창의적인 그런 행위, 창의적인 행위 그 자체. 유대 이스라엘은 얘를 강조한 거다. 강조법이야. 창의적인 행위 그 자체 아주 짧은 결정적인 단계에서 그냥 종속적인 역할만 할 뿐이야. 그럼 중요한 역할하는 건 뭐야? 조용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알았어? 생각한다는 것. 자, 창의성하고 관련된 게 생각이잖아. 뭔가 창의적이 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자체만 갖고는 창의성이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결코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내가 뭔가를 생각함으로써 창의성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해야 돼. 응? 조용한 가운데. 뭘 녹음을 해. 저것도 쌀쌀. 조용한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야지 창의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 주제가. 그냥 생각만 갖고는 안 돼. 마인드만 갖고는 안 돼. 띵킹만 갖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조용한 환경에서 생각해야지 창의적이 된단 말이야. 다시. 생각은 only, 그죠? 종속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야. 그럼 종속적인 역할을 한단 말 뭐야? 그러면 중요한 main, major, important 이런 게 반대죠. 그치? 이게 주된, 이건 종속된. 그 다음 문장 라벤더
이사장 수준이라고 라벤더 문장의 위치 결론이야 결론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가 나온 결론이야 따라서 그러므로 난 말할 거다 주제가 뭐야 필자의 말이잖아 필자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대디아가 주제겠죠 따라서 나는 대디아라고 말할 거다 대디아라고 말하고 싶어 대디아가 바로 주제겠죠 접속사야 왔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은 100% 접속사라고 했잖아 The simple reason 단순한 이유 대절을 주어야 Why 관계부사야 안 써도 돼 관계부사 생략해도 돼 근데 썼네 지저분하게 썼으니까 자 만약에 이걸 위치로 바꾸면 안 돼 위치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게 와야 된다니까 Why는 관계부사여 관계부사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절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뭐뭐한 이유 해석 안 해도 돼? The majority. majority가 뭐야? 대다수. 대다수의 반대말은 뭐야? 다수의 반대말은 소수. 소수가 뭔데? minority죠. minority. 자, 과학자들의 다수가 are no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은 그 단순한 이유는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창의적이지 않은 그런 단순한 이유는 니네 과학자들이 다 창의적이지 않아. 물론 일부 창의적인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발명가라고 불러요. 과학자라기보다는. 그치?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그냥 자연현상을 갖다가 알아내는 거지. 실험을 통해서 창의적이진 않아.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거지. 발명가들이 창의적인 거지. 그래?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창의적이지 않은 주된 이유는 과학자들이 그냥 thinking만 하니까 마인드에만 의존하니까 생각만 하니까 생각하는 건 좋다 이거야 어디서 생각해야 돼? 조용한 데 가서 생각하란 말이야 조용한 데 가서 과학자들이 조용한 데 가서 생각해야 창의성이 확보된단 말이야 창의성이 된단 말이야 자 대절의 주어가 reason이고 대절의 동사가 이제야 그래서 나는 would say 말할 거야 대디아라고 단순한 이유 과학자들의 다수가 창의적이지 않은 단순한 이유가 is not because not a but b 아이들아 not a but b not a but b 저 but and 하면 안 돼 not a but b 뜻 뭐야 not a but b가 a가 아니라 b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a 자리에 b 코드절 b 자리에 b 코드절 그들이 과학자들이 don't know 모르기 때문이 아니야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명사고라고 했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서가 아니야 그들이 마인드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럼 뭐야 because 그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는 법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 어떻게 조용히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 조용히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 3번 stop thinking 생각하는 걸 아예 멈추는 거네 생각을 멈춰 명상에 잠겨 조용히 답은 그러니까 이 문맥상 보면 그냥 생각만 갖고 안 된다고 했잖아 조용한 데 가서 창의적 되게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단 생각을 멈춰야죠 stop thinking 그치 생각하는 걸 멈추는 방법 맨날 생각만 하는 거야 계속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난 창의적일 수 있을까 창의성을 찾아서 계속 생각하는데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한 데 가야지 어? 생각을 멈춰야지. Stop thinking. 자, 이게 원래 답인데 이걸 문법 문제로 낼 수 있어요. Stop thinking이 아니라 Stop to think 하면 대충 공부한 애들은 여기 생각하는 걸 멈추는 거 맞아. 딱 본 거 같아. 한 번 본 애들은. 천만에 띵. 왜?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지 이거를 그만두자야. 만약에 Stop to think 하면 생각하기 위해 멈춰.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는 얘기가 되니까 또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멈출지는 얘 맨날 생각만 하니까 창의성이 안 생기는 거야 필자는 뭐야 계속 생각만 하면 안 돼 마인드 바꿔 안 돼 어떻게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적 고요함으로부터 창의성이 생기는 거야 고요함으로부터 창의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멈춰야죠 조용한 데 가려면 그치? Stop thinking. Stop thinking 하면 안 돼. 출제하기가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 땀 뻘뻘을 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주제, 삽입, 어휘, 어법. 주제, 얘들아 주제. 요게 들어가야죠. Stop thinking.
생각하는 걸 멈춰. 만약 네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만약 네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생각하는 걸 멈춰봐. 그래야 오히려 창의성이 생겨. 요게 주제야. 자, 여기까지. 자, 시간은 25분.